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네오지오. 예, 네오지오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네오지오 미니 인 40주년 레거시 립스톤 이렇게 적혀있네요. 아직 전설은 살아가고 있다 라고 4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래서 40개의 게임이 들어있을 거예요. 예, 40주년이라고 해서 자, 엄선한 40가지 네오지오 게임 소프트웨어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글로 적혀 있는데 여기서 이거 정식으로 만들 때 뭐 우리나라 어디서 만들었더라? 아무튼 예, 정식으로 이 회사 어디 어디에 적혀 있는데 예, 여기 어디냐? 주식회사 SNK 인터랙티브 예, 여기서 만들었네요. SNK 인터랙티브가 아닌데 제조사가 그렇군요. 이거 수입원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다 어딘지 모르겠다. 네, 아무튼 넘어가고 수입원에서 수입할 때 좀 신경 안 쓴 부분이 이런 거 보면 나중에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했건만 뭐 재판 같은 건 없었으므로 결론적으로 좀 땡겨봅시다. 네.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 일본어로 그대로 보이죠. 네, 이거는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참 지난 리뷰인데 제가 이거 산 지도 엄청 오래됐어요. 해야지 하면서 이번에 소개를 합니다. 자, 디지털 기계도 은근히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원래 이거의 옵션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밑에 뭐 놓는 거 뭐 포함 그리고 뭐 네오지오 패드가 있는데 패드는 평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네오지오 CD에서 네오지오 패드가 처음으로 나왔었는데 네오지오 CD용 패드는 팔각으로 딱딱딱 이렇게 따다다닥 돌아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원형으로 돼 있어서 격투 게임 할 때 대각선 입력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니고 거의 뭐 아예 필요하죠. 예. 근데 그게 안 들어 있다고 엄청나게 까이는 걸 봤습니다. 자, 네오지오. 네, 또 우리 또 이 친구 한번 데려와 봐야죠. 제 방에 있는 네오지오입니다. 지금 먼지가 좀 탔지만 네오지오. 네, 이게 진짜 네오지오고요. 메모리 슬롯, 뭐 헤드 꽂는 곳 있고. 아, 예. 예, 저한테 두 개가 있는데 팩들은 좀 뭐냐, 저는 업소용을 주로 모았기 때문에 MVS용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만 지금 가져와 봤는데 막 팩이 이만하죠. 아무튼 네오지오라는 것은 옛날에 90년대 뭐 천리안 나우누리 뭐 이런 거 때 뭐 그때 뭐 지구가 멸망해도 살아남을 게임기라고 해서 진짜 튼튼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깨먹기도 했지만은 꽂히지도 않네요. 오랜만이니까 아무튼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포함된 스틱도 거의 이만하게 엄청 크게 돼 있어서 엄청 쾌적했죠. 대단히 괜찮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네오지오는 굉장히 비쌌었던 걸로 유명하죠. 돈 있는 사람들의 상징이었죠. 저도 대학교 군대 있을 때부터 조금씩 모았어요. 진짜 저는 이제 중학교 때는 못 샀고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중고 네오지오를 14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었고 네오지오 본체 값이 뭐 한 50만원 했었고 얘 같은 경우 팩은 한 30만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가격은 안 적혀 있죠. 아무튼 예. 지금 뭐 그냥 킹 9695, 97까지 제가 정식 팩을 가지고 있고 뭐 제가 좋아하는 농구 게임 스트리트 후프 최고죠. 지금도 최고입니다. 네. 최고. 아무튼 네오지오는 진짜 주옥 같은 게임들이 예, 포진해 있죠. 아주 네, 주옥 같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지오 미니가 발매될 때 사람들이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예, 좀 전에 박스에서 설명했듯이 뭐 여러 이러저러 단점들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캐비넷이라 그러죠. 오락실용 캐비넷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되게 뭐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기존 게임기들 재판할 때에 비해서는 뭐 그렇다 뭐 얘기를 하는데 조금 뭐 노말도 아니고 뭐 모자라기도 하지만 뭐 좋은 점도 있다 뭐 이런 걸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자, 빨리 가봅시다. 지금 세팅이 좀 바뀌어서 쭉 당겨집니까? 예. 일단 게임들이 어떤 게 들어있냐면 네, 보시는 대로 예. 자, 게임들이 어떤 게 있냐면 뭐 재밌는 것들 뭐 우리나라의 이제 국내 발매품이라서 뭐 주로 인기 있는 게임들 메탈 슬러그? 예, 메탈 슬러그랑 봅시다. 자, 킹 오브 파이터즈 94, 95, 96, 97, 98 있고 99까지 그리고 2000, 2001, 오, 2002, 2003까지 그냥 킹 오브 파이터 시리즈는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94부터 2003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라이 쇼다운, 사무라이 스피릿츠 1, 2, 아니 2, 4 5인가요? 0이네요. 2, 4, 5 들어있고 아량전설 페이털 퓨리 스페셜 리얼바우트 2 그리고 이게 뭐더라? 마크 오브 더 월브스 때 있네요. 네, 하여튼 그것들 들어있고 월드 히어로즈 하나
퍼펙트 버전 하나 들어있네요. 그리고 용호위권 1이 들어있고, 제가 좋아하는 3나 2는 없네요. 솔직히 3, 2는 좀 인기 나름 있었는데, 뭐 등등 쭉 넘어가고, 격투게임 위주로 있네요. 오라이 검사, 그리고 닌자 마스터즈, 발음 잘해야 됩니다. 강간행진, 그래도 그런데, 강간행진곡, 뭐, 킹 오브 몬스터즈, 사이버립, 그리고, 얘는 제가 잘 모르는 게임이다. 예. 그리고, 탑헌터, 닌자 코만도, 예. 제가 잘 모르는 게임도 몇 개 있냐. 이것도 좀 모르겠다. 예. 무슨 파이트, 예. 메탈 슬러그 1, 2 들어있냐. 메탈 슬러그 1, 2. 그리고 3까지 있다. 3에, 이건 뭐지? 뭐, 2000이. 잘 모르겠죠. 안 해봤어요, 저도. 이거하고, 이 트윙클스탄가 맞나? 아닌데, 이름 뭐 있는데. 이 일본어로 적혀있어서 모르겠다. 골프하고, 예. 그거 있네요. 득점왕 1? 2나 3가 안 들어있고, 1이 들어있네. 그리고 얘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퍼즐게임 한 두 가지랑, 슈팅, 비행기 슈팅 두 가지, 한 개, 그리고 액션, 뭐, 횡스크롤 액션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등. 주로 격투게임 위주로 잘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게임을 해킹을 하면 확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구성품 본체 전원 코드, 장식 스티커 설명서 있는데, 장식 스티커는 본체에 붙이는 거라 의미가 없고, 그냥 본체랑 전원 코드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설명서가 들어있다 그러는데, 들어있었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난다. 자, 열어봅시다. 약간 이렇게 빼고. 네. 일단 개봉이 되어 있고, 매뉴얼과 케이블, 스티커 본체,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그리보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따로 구입한 건데,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없습니다. 없어. 끝! 이렇게. 일단 박스는 되게 뭐, 네오지오스럽게 잘 되어 있고, 가격이, 발매 가격이 14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현재, 하이마트 같은 데도 파는데, 아마 9만원 정도, 99,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언제인가 몰에서, 이마트나 이런 데서 재고 떨이 한다고 없앤다고, 이거를 이제 할인해서 판 적이 있는데, 할인해서 판 적이 있는데 이게 얼마까지 갔더라, 6만원인가 뭐 59,000원인가 이렇게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구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네, 조금 뭐 안타깝지만, 네, 못 샀어요 저는 그때. 자, 이게 좀 포지션이 약간 웃긴 게, 탁상용 게임기라 하기에는 분명히 좀 작고, 그렇다고 쓸데없이 좀 커가지고 아예 이거를 그냥 휴대용으로 만들어 버렸으면 좋은데, 이게 오락실 실제 존재하는 이제 네오지오 캐비넷의 모양을 땄는데, 이제 밑에 받침대 같은 것도 따로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끼면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게 진짜 이제 말 그대로 미니어처 같은 느낌이 있죠. 네오지오 미니어처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꽤나 완성도 좋아요. 이게 4:3 화면으로 돼가지고, 보통 좀 잡스러운 거 이런 것들은 16:9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진 않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휴대용이라 하기엔 또 어중간한 게, 내장 배터리가 또 안 들었어요. 그렇다고 안에 이거 뜯어본 이 고무 패드를 띄면 나사를 풀 수 있는데, 열어보면 안에 또 충분히 공간이 있어요. LCD 모니터 뒤에 이만큼 공간이 있어요, 이 안에. 그렇다기에는 좀 그렇고. 그리고 스틱 같은 경우에 팔각이 아니에요. 팔각이. 그것도 좀 그렇고. 이래저래 좀 어중간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휴대용도 아닌 것이. 책상 위에 놔두기도 좀 그렇고. 들고 다니자니 좀 거시기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블을 일단 줍니다. 케이블은 일단 C타입 포트에요. USB-C 타입인데, 반대편은 일단 일반 USB 타입이고, 제가 잠시만요, 지금. 이제 외장 배터리를 들고 다니면서 이걸 끼워서 쓸 수도 있고, 이걸 개조하신 분은 외장 배터리를 이 안에 집어 넣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배터리 써도 되고, USB 써도 되는데, 일단 잠깐만요, 외장 배터리를 잠깐만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기계 옆을 잠깐만 살펴봅시다. 자, 옆을 살펴보시면 패드 1, 저기 보이나요? 좀 땡겨. 저거 안 보여요. 자, 패드 1, 그리고 옆에 보면 패드 2 적혀있죠. 그리고 이거는 USB-C 타입이죠. 네, C타입처럼 생겼네요. 일단 이런 형식으로 돼서 네오지오 CD에 들어있던 그 모양의 그, 네, 게임패드가 들어있고, 스위치는 뭐 보기 좋게 예쁘게 잘 되어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HDMI 포트가 있는데, 이걸 또 미니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HDMI는 있지만 미니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젠더를 팝니다. 이거 미니 케이블을 따로 살 게 아니고, 한쪽은 일반 HDMI, 한쪽은 일반
미니 HDMI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블을 따로 살 필요 없고 이 컨버터 이거 하나만 사면 젠더만 하나 사면 돼요. 아이소 3000원인가? 얼마 적혀 있습니까? 여기 적혀 있죠. 3000원. 3000원이면 이거 삽니다. 이거 해가지고 실제로도 연결은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뭐 괜찮았어요.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리고 이게 4:3 화면인지라 일단 예. 스티커는 여기에 붙어져 있어요. 지금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이거 하고 여기 뭐 꾸미는 스티커인데 바보들 그냥 붙여서 주지 그거 하기 싫다고 네가 알아서 붙여라 이거죠. 별 뭐 그거 없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스티커로 또 여기에 또 다른 거 지금 보면 이거 붙어져 있죠. 여기 이거 하고 요거 하고 그 두 장밖에 없는데 붙일 게 옆에 여기는 프린팅 돼 있고 네. 요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 붙이고 이거 붙이고 끝입니다. 그냥 스티커 그냥 붙여서 팔아도 되는데 그냥 그 이거 좀 허접하게 잘못 붙이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려고. 아무튼 예 저는 이거 당근에서 옛날에 사놓고 지금까지 쳐다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오지오 미니 뭐 매뉴얼인데 뭐 영어 한글 돼 있는데 영어 중국어 그게 끝이네요. 일단 뭐 사용법이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가. 그 조이패드 전용으로 나온 거는 여기 모양이 있는데 네오지오 예. 여기 이 모양 있죠. 이 모양 네오지오 네오지오 CD에 나왔던 모양인데 이게 팔각이 아니어서 대단히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켜봅시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 아우 죄송해요. 마이크를 띄고 얘기했다. 그래도 소리는 좀 들어갔을라나?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봅시다. 자, 여기에 연결을 뒤에 여기에 이어폰 단자가 있고 여기 DC인 적혀있죠? 여기다 꽂는 거죠. USB-C 타입 네. 꽂고 이거를 스위치를 켜면 자, 네오지오 켜졌죠? 네,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은근히. 아이고. 자, 이제 내려서 세팅을 잡아봅시다. 아, 화면 좀 잘 나오려나요? 땡겨볼까? 이게 완전 광각이어서 조금 비치는데, 화면을. 잠시만요. 이 높이를 좀 맞춰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설명할 게 아니고 그냥 플레이를 해야죠. 오, 다 내려서 안 돼. 조금 맞췄습니다. 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이거의 포지션이 어중간하던 게 일단 DC 일반 어댑터 휴대폰용 USB 어댑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외장 배터리를 이렇게 들고 다니고 할 수가 있는데 크기가 그렇다고 주머니에 들어갈 크기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이걸 휴대용도 아닌 것이 책상 위에 놔두는 정도로만 놔두기에도 좀 어중간하고 참 포지션이 애매해요. 그리고 스틱 같은 경우도 그렇게 편하지가 않죠. 편하지가 않아요. 뭐 설정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있고 있는데 그냥 바로 게임을 40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보시면 뒤로 좀 지워놓을까? 자 일단 당겨봅시다. 화면을 보시면 LCD 질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거 보면 자 초점 좀 잡히나요? 이 도트부터 해가지고 약간 보통은 좀 새로 만든 것 같은 경우에는 자 선택 로딩 그렇지 A를 눌러야 로딩이 되네요. 로딩 시간 좀 있는데 빨리 되네요. 소리도 사운드도 되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운드도 되게 좋고 뭐 훌륭합니다. 뭐 나무랄 할 데가 없어요. 잘 만들었어요. 이 화면 보시면 여기 자잘하게 이렇게 도트 같은 걸 보면 실제 옛날에 그 브라운관 모니터 브라운관 RGB 모니터의 그 이미지가 남아있어요. 옛날 그 실기를 해봤던 사람들은 이거 아 잘 만들었구나 이게 느껴지실 겁니다. 도트나 이런 게 TV 스캔라인이라고 부르나요? 아무튼 그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깔끔하게 아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실제 게임을 돌려보면 아 이게 뭐라 해야 되나 해봅시다. 예. 저는 사를로트만 좋아합니다. A, B, C, D 예. 아, 사쇼2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G가 자 둠피스트죠. 둠피스트가 여기 나옵니다. 라인하르트 Z가 둠피스트
둠피스트 할아버지. 예. 둠피스트입니다. 둠피스트. 아, 이거는 이제 장풍이나, 아, 그렇지. 얘 장풍은 저기거든요. 아, 안 나간다. 장풍! 그렇지. 이게 대각선이 안 되니까 잘 안 나가요. 그렇지. 아, 이게 나가네. 이게 성용권, 이제 대각선으로 이게 잘 나가야 되는데, 안 나, 어우! 와, 저런 기술이 있었지. 아무튼, 야야야, 그렇지. 맞아라. 으다자, 받아자. 그렇지, 예.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재밌게 하려면 하는데, 휴대용이 아니어서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 책상 옆에 두자니, 어차피 PC로 에뮬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좀 애매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셀렉트를 누르고, 어떻게 나가더라? 어, 두 개 동시에 누르면 메뉴로 가고, 게임 종료, 예, 누르고, 중간에 나가서, 이렇게, 뭐,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게임들, 이게, 게임들이 40개 들어있지만은, 이걸 밑을 따서, 안에 스위치가 있다 그래요. 스위치, USB를 연결한 다음에, 안에 스위치를 누른 상태로 키면, 이제 세팅 모드 같은 걸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몇 가지 설정, 뭐, 펌웨어를 약간 바꿔주고, 뭐, 설정하고, 그러고, 이제, 게임을 다른 걸 집어넣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뭐 아, 어, 용호 1, 2, 3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예, 뭐 스트리트 오프 1, 2 뭐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그거 하고 플러스로 이제 에뮬 머신으로도 얘를 바꿀 수 있다고 해요. 다만 6버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겠죠. 이게 하드웨어 자체가 버튼이 4개라서 그런 건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 게임 그냥 이걸 해킹 안 하고 저는 이제 귀찮아서 그런데 결국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으로 들어있는 게임들도 뭐 메탈 슬러그 뭐 이런 건 뭐 아이 뭐 로딩이 좀 걸리네요. 네,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거 화면이 되게 좋거든요. 진짜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 이게 메탈 슬러그. 역시 메탈 슬러그. 이거는 그냥 네오지오를 키면 무조건 켜가지고 액트 1 무조건 한번 깨요 항상. 네. 항상 그렇습니다. 점프 점프 그렇지. 오, 죽었다. 그림도 좋고, 역시, 메탈 슬러그는 명불허전, 최고입니다, 최고. 파이어! 이 게임은 진짜 잔인한 게임인데, 이렇게 코믹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림도 좋고, 도트도 좋고, 게임성 좋고, 전설 중에 전설입니다. 아, 이거 업소용 팩에 대한, 아, 이제, 가정용 게임 팩에 대한 얘기를 안 했네요. 메탈 슬러그. 지금 500만원 넘었을 거예요, 아마. 메탈 슬러그 가정용이 옛날에 200만원 정도 된다 그럴 때 그때 사놨어야 되는데. 탱크 탔다! 죽어라! 예! 오, 살렸다! 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 너무 정신이 없네. 아, 게임을, 예. 저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는 못할 것 같아요, 게임을. 그냥 중간중간에 책상 옆에 놔두고 사용하는 용도로 쓰고, 혹은 개조해서 배터리 집어넣고 다른 것들 더 집어넣는다면 좀 더, 예, 많은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에뮬을 돌리는데 뭐 대단히 하드웨어적으로 성능은 되게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일단 이까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오지오 미니. 40주년 기념으로 발매된 네오지오 미니였습니다. 그리고 HDMI로 외부 연결해가지고 썼어도 괜찮고.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네오지오 미니. 일단 장점으로는 40가지 게임이 기본으로 들어있고, 가격도 뭐 지금 10만원 안짝으로 해서, 이 정도면 DP용으로도 되게 예쁘거든요. 모양은 진짜 잘 나왔고, 색깔도 예쁘고. 아, 또 버전별로 뭐 스페셜 버전에 흰색, 뭐 은색, 흰색이었나? 검은색, 흰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좀 다른 버전들도
존재는 합니다만 국내에서 중고 구매 말고 해외 구매로 이렇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럴 거예요. 정식으로는 따로 뭐 다른 버전이 발매된 게 아마 제한적으로 있을 겁니다. 색깔 예쁘고 뭐 액정 대단히 잘 나왔고요. 진짜 잘 나왔고 이거 실제 보면 뻑갑니다. 정말 잘 나왔어요. 그리고 조작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좋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크기 대비해서는 뭐 쓸만은 하다 뭐 그리 봅니다. 격투 게임을 제가 뭐 막 메인으로 막 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킹 오브 파이터 95 정도 그리고 사무라이 1, 2 정도 하고 그 외에는 저는 철권 세대라 철권을 좋아합니다. 예. 네. 그리고 예쁜 거 뭐 화면 좋고 나름 뭐 괜찮은 가격 뭐 이런 거 예, 얘기 드릴 수 있고 뭐 부팅 뭐 이런 것들 소리도 뭐 볼륨도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100% 올린 게 아닌데도 소리도 꽤나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좌우 구분도 되어 있고 뭐 꽤나 잘 만들긴 했는데 이제 단점을 넘어갈게요. 단점으로는 이게 스틱이 팔각이 아니어서 좀 격투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들 솔직히 격투게임 많아죠 사람들이 예, 격투게임 하시는 분들이 이거 겁나게 욕을 합니다. 되게 깝니다. 중요한 건 외장 패드 마저도 팔각이 아니어서 엄청나게 소리를 들어먹고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준수하게 잘 나왔다. 기존에 플레이스테이션 미니 같은 경우 홀랑 망했거든요. 그 홀랑 망한 거 예, 좀 이따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크기가 좀 어중간하던가 아예 이제 패드식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게임을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좀 적당히 크면 좀 화면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리 안 큽니다. 화면이 조금 화면이 더 컸으면 아예 탁상용으로 그냥 바탑처럼 쓰면 될 텐데 이게 미니 바탑이라 하기에는 좀 너무 작고 바탑이라 하기에는 휴대용이라 하기에는 휴대용도 아닌 것이 조금 포지션이 어중간, 조금이 아니고 그냥 어중간합니다. 그래도 귀엽고 예쁘고 뭐 쓸만 괜찮다는 거죠. 그 예, HDMI는 이런 걸로 예, 극복이 가능합니다. 미니 단자를 채용했다고 사람들이 되게 욕을 하던데 이거 하나 있으면 되니까 큰 단점은 아니고 실제 뭐 크게 큰 화면에 연결해서 조이패드 두 개 꽂고 메인 기계로 써도 될 정도로 뭐 화면 출력 해봤는데 내용은 괜찮았어요. 쓸만했어요. 네,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네오지오 미니였습니다, 여러분. 네. 40주년 기념으로 발매된 SNK의 역작은 아니고, 근래에 발매된 레트로 재판류 중에는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예. 역시나 포지션이 어중간하다는 단점들, 게임 개수 제한, 뭐 등등이 있지만, 해킹해서 극복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 예. 지금 제가 잠깐 재밌게 해봤는데, 덕분에 게임도 잠깐 해봤네요. 예,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건이었습니다.